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한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절만 우리 다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육중에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봅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볼 때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시는 말씀을 그가 들었느냐.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 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오늘 이 이사야 6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 찬양을 그 천사들이 부르게 되는데 뭐라고 천사들이 찬양을 드리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찬양을 드려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존귀하심을 높이 찬양을 드리는데 그게 2절에서 3절 말씀이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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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날개가 여섯인데 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나무다.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 천사들은 날개가 여섯 개구나, 수랍은 날개가 여섯 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6이라는 숫자는 피조물의 숫자예요. 어떻게 보면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이기도 하고 세상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 수랍들은 왜 주님을 찬양하는데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느냐. 수랍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 주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를 의미해요. 근데 그 천사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때 그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는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역자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들은 자기 얼굴을 나타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가리었다는 것도 자기가 어떤 길을 행하면서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발걸음이 주께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에도 자기가 높임을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걸 말하세요. 천사도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육이라는 날개를 가진 거예요. 날개라는 것은 나는 능력을 가진 게 날개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온 천지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하더라도 그 사역이 무엇을 위해서 지어졌느냐 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구원 얻을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지어졌다. 그러니까 온 땅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들이 다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 영광은 아무것도 구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귀한 일을 하고 정말 중요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온전히 모든 영광은 우리 주 여호와께만 돌리셔야 하는 거예요. 내 얼굴의 낯을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나의 발걸음에 어디를 밟고 어디를 다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다니면서 그 모든 일을 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깨라 그랬죠. 깨어 일어나라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라고. 그러면 우리 여호와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나의 구원이 되십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나를 하여금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시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 피입니다. 그 거룩한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고 또 거룩한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하든 그 일을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에도 가면 똑같이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게 에스겔서 1장이 나오는데요. 어디로 가든지 그 영이 인도하는 대로 곧게 행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곧게 행한다는 거. 그 말은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어디서부터 말미암느냐? 내가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실 때 순종하게 되어져요. 바로 그 순종이 우리에게 갖고 오게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을 내가 겸손하려고 애를 써서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는 온 천지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가 바로 그 여호와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어지고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영광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의 여호와이십니다. 그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바로 그 주가 되어지셨습니까? 주인이라는 얘기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없고 내가 그 어떤 것도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만 찬양하는 자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마다 그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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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것에서 주어지는 의미가 뭐냐면 그분은 나를 죄에서 건지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해지셨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냥 피를 뿌리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힘입는 자는 그냥 거룩하다, 의롭다 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피를 힘입으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말씀 앞에 서면 아, 내 죄를 깨달아요. 그럼 그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 그 회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해지잖아요. 회개를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해져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값없이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값없이 거룩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자, 죄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유는 죄성을 가진 속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이 있을 때 사단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할 것은 이 모든 문제에서 나를 건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얘기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시라비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는 그 거룩하심이 계속 나타나야 돼요. 구원을 맛보는 삶이 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맛보는 삶, 모든 순간 속에서 문제를 누구에게 갖다 줘요? 예수님 앞에 갖다 드리고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 염려가 없어요. 항상 기뻐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은 일들은 주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여러분 24시간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가 어느 날 잠깐씩 하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나로 기도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훈련하셔야 되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는 자로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순간에 성령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역을 내게 보내주셨어서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의 이끄임을 받아 기도를 하면 자는 중에도 기도하십니다. 자는 중에 기도하는 거 경험해 보시면 자는 중에도 기도하고요. 자는 중에도 찬양합니다. 왜? 늘 거룩한 영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사야는 지금 여호와의 그 전에 여호와께서 옷자락을 길게 하고 앉아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옷자락이 길다라는 건 그분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믿는 내가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어찌 내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다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것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이 참으로 거룩하시다. 이 모든 일을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 거룩하다라고 찬양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나는 거룩함을 입었고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어떨 때 거룩함을 진심으로 찬양해요? 정말 승리할 때.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로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하는 전쟁과 패배하는 전쟁의 예화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들의 수의 많고 적음을 잊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고 아니면 교회 직분이 얼마큼 있고 또 기도를 얼마큼 많이 하고 여기에 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얼마만큼 주장하도록 내가 그분을 주로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분을 주로 섬기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어요. 맡겼을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를 1절에 말하고 있느냐면 우시아 왕은 유다 왕입니다. 근데 이 유다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그 당시에 받아서 이스라엘이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 강성한 나라가 돼서 우시아 왕이 아주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주 교만해졌어요. 그가 교만해져서 어떤 일을 행하였나 우리 한번 역대하를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에 분향을 하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이제 여호와 앞에 가서 분향을 자기가 직접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한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서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26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스시야 왕이 손으로 향로를 붙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그 제사장들이 만류를 하니까 화를 냈어요.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그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가 나병이 시작되었죠. 21절을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냥 우시아 왕이 교만해져서 분향을 하다가 나병이 생겼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우고 그 직분을 향해서 두 날개로 날기만 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강성해진 것이지 우시아 스스로가 강성해질 수 있어서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됐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지혜를 갖고 어떤 능력을 갖고 주의를 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어떤 것에 교만해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만해지고 나면 여기서 영적인 교만을 무엇을 만드냐면 문둥병을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 내게 찾아오게 되면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있다가 죽게 되어진 것을 왜 말하고 있느냐. 오늘 이 이사에서 6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강성해지고 그가 교만해진 만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보좌에서 일을 그가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체가 굉장히 그 강성해진 거에 의해서 여호와를 찾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는 상태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어지면 주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들어도 그냥 한쪽 귀로 들어왔다 한쪽 귀로 흘러나가요. 설교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내 안의 심령에 밖에서 나를 변화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근데 이 말씀이 똑같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그 우시아 왕이 죽었을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영적 상태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강화시키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자기네들이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오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같은 말을 예수님이 똑같이 하시면서 저희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곧 임하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죠? 만군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들의 구원이시고 모든 신중에 뛰어난 신이 되심을 나타낸 것이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룬 것은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여호와께서 함께할 때 내어 쫓았고 그들을 내어 쫓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올무와 채찍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내어 쫓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어 쫓지 않고 그들이 그대로 두고 있음에 블레셋 군사들이 늘 그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심령이 예수님의 영으로 임하여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백성이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죄의 속성들을 다 내어 쫓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내어 쫓아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길 때 내어 쫓을 수 있어요. 형식적인 믿음 생활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따라 살듯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겸손해지지 않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회개라는 것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올 때마다 찔림을 받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아 내가 이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고 여러분한테 찔림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면 순정할 수도 있게 되고 겸손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고 계십니까? 문둥병자 이 나병이라는 것은 자기 살이 썩는데도 자기 살이 썩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감각이 없는 상태의 사람을 나병환자라고 말하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하였을 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육적인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영적인 나병환자라는 겁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나병환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지, 얼마만큼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해요. 십자가의 복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분이 나의 모든 질고와 죄악과 저주를 감당했다라는 말은 내가 그만큼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이 땅에 오셔서 조롱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침뱉음 맞으시고 그 모든 일이 바로 내가 받을 저주를 그 몸에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의 찔림은 나의 죄를 위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허물을 위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어진 것. 이것이 그냥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이것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건 나는 자유함을 얻은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아멘. 이 어떤 저주가 내게 있어도 나는 여기서부터 이미 회복받은 자다. 아멘. 여전히 문제는 내 앞에 있어도 여러분은 회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 모든 문제를 회복받았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직도 내 안에서 변화받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내가 열심히 회개하지만 회개해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라는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데까지 가셔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시면 그 다음에 반드시 기뻐 뛸 수 있는 거기까지 가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인데 내가 이렇게 못난 자인데 그런데 주님이 어찌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가. 이사야가 지금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고 나는 입술이 더러운 자라고 고백을 할 때 천사가 수랍이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입술을 대면서 이제 입술이 정하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 보혈이 이미 나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정하게 된 자야. 그리고 이사야가 그 하늘의 보좌에서 스랍과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본 것처럼 정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요. 그리고 천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지는 않나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봤어요. 무슨 마음이요? 여호와께서 애통하는 마음. 왜 애통하셨을까요?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가야 되는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갈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절대로 죽어가는 영혼한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임할 심판에 아파하고 애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사야를 불렀어요. 누구를 찾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한테 찔림이 왔고 강한 감동이 와서 제가 고백한 게 그거였어요.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주님이 가라 하는 곳에 어디든지 내가 가리이다. 그러나 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게 하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보내시고 주님이 일하신다면 보내시는 그곳에 나는 어디든지 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요.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시고 나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다는 게 내 심령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보좌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승리를 할 때 승리의 개가를 울려뿌리고 승리를 할 때 깃발을 흔들 수 있는 것이지 육체의 깃발을 좀 만들어가지고 흔든다고 승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온전히 승리하는 그 깃발이 들려져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님은 니시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는 능치 못함이 없고요. 믿으십니까? 아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왜 나는 맨날 못해, 안 돼 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구하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구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은 곧 심판의 때가 임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오실 때가 곧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찬양에서 깨어있으라, 자지 말라 찬양을 불렀죠. 그런데 내 영혼은 얼마만큼 깨어있고 얼마만큼 잠들지 않아 있느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자고 있어요. 우리는 자는 자를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늘 내 영이 민감하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고는 영적 눈이 떠져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저기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한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 그런 자가 누구예요? 계시록 3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계시록 3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용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얼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일곱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실 말씀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게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인가요? 그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거. 내가 지금 현재 나병이 걸린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면 교만이 진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신념 속에서 이만큼 하면 됐지라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건 주인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오시면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이 주장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가 함께 하실 때는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여호와를 잘 섬겼고 그들은 여호와 앞에 겸손하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건 내 생각 따라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올라오면 잘라버리셔야죠.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자 하면 바로 잘라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도록 그분께 맡겨드리는 삶이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기도를 요만큼 때렸다는 게 아니라 아주 세미한 것까지 다 말하세요. 눈 뜨면서부터 걸으면서 모든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을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묻고 주님께 구하고 다 주님 앞에 말씀하세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나 보여주세요.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나 알게 해주세요.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나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무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만큼 내가 어떤 걸음을 가야 될지 다 가르쳐 주세요. 우리 삶에 항상 두 길이 놓여 있어요. 선택해야 돼요. 한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원하는 길을 내가 바로 알아야 갈 수 있지. 기도를 해도 나는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혼돈되어 있으면 못 받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도 몰라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해야죠. 주님 내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영적 상태 나병 환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나를 온전히 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몸부림치시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이끄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그것을 허락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팔재앙, 대접재앙 보시면 무슨 재앙만 잔뜩 기록되어져 있죠. 바로 지금이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는 때입니다. 추수 때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나팔을 불고 계세요. 누굴 통해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팔을 불고 계세요. 깨어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지금 문둥병에 걸려있나 영적으로 너 자신을 잘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팔을 거룩한 공회로 모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불러 모아서 우리 주님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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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광이 땅에 충만하다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매일의 삶이 되어진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왜 이러한 일이 있는지를 아니까. 모르고 당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천사처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해요. 주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매일같이 문제 이러고 있는데 언제 남한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이사야에게 말하잖아요. 저들에게 가서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저들에게 말하라고 돌이키게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주님의 뜻을 아는 자라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가서 그들에게 말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어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지상대 위임령이라고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걸 먼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그가 받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말을 곧 나에게 그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예수에게 모두 주신 그 권세, 심판의 권세가 내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이와 같은 권세를 내가 가졌을 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니 나는 주의 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 되어야 하지만 세례를 줄 수 있으니까 이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세례는 의식의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는 뭐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죄의 길을 나가던 사람들이 그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진정한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한 것처럼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내게 있으면 그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구하게 될 것이고 나를 보내서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것처럼 그래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얻고 내가 나아갈 때 성령이 내게 말하게 하셔요. 무엇을 말할지 염려할 게 없는 것이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일해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성령님이 그동안 나에게 경험케 하시고 나에게 알게 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나를 보내세요. 써주세요. 주님이 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저들에게 나를 보내서 저들 심판에서 면할 수 있게 주님 나를 보내서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의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여기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예수.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도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고 그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그 몸에 다 담당하시고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이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한 것처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하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일하는 터전입니다. 꼭 캄보디아나 인도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를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나타내는 것 얼마만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자인가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의 말이 내 행동이 얼굴 표정이 거룩한 자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충만함이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여 주십니다. 아, 예, 예.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이 내 입을 열어 감동 주시는 만큼 전하시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목사들에게 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죠. 그러려니까 열심히 내가 영적으로 문둥병이 되었나 안 되었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뭔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이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들이 뭔가 이제 부유함으로 만족하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어느 만큼 이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아 나는 됐어 만족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 이 사람들이 가난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심령이 말씀으로 늘 충만하셔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시니까 안 흘러나면 가난한 거예요. 가련한 거예요. 가난한 심령. 복이 있는 자라 그러죠. 왜냐면 가난한 심령 끊임없이 찾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만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찾고 찾으시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벌거벗었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은 세례받은 자가 입는다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 말하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져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의식의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가려고 주님을 주로 섬기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례받은 자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데 그리스도의 옷은 세마포는 거룩함을 말하고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의로움을 입었습니까? 거룩함을 입었습니까? 그래서 그의 의로움이 내 삶에 나타나고 그의 거룩함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족하다 만족하다 할 그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주께서 호련히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매 순간 내 영이 얼마만큼 깨어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늘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시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는 환경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 의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나 아니면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느냐 그거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게 사는 이유는 감사하셔야 돼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힘든 상황이 아니면 예수님 안 찾거든요. 우리는 내가 뭔가 만족하다 할 때 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어떤 고난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감사하셔야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 범사에 간주할 수 있는 것 모든 상황이 다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 받으셨죠. 내가 거룩함을 입은 이유가 이 이사야 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깊으신 뜻대로 일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께서 말하게 하시면 내가 그것을 뭔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내 얼굴도 가리고 내 발도 가리고 내가 아무 영광도 취하지 않냐고 오직 주 앞에 충성된 자로서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할 것 뿐입니다. 일에 연연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예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어요. 회개하고 주여 영의 눈을 떠 주시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것이 내 안에 찔림이 되어지고 회개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되어 져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자라나서 이사야가 보내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보내임을 받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세요.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주님은 처음 계획부터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도 성령님이 직접 일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한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기쁘신 뜻대로 일을 하시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여 나를 써주셔서 주여 나를 보내셔서 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